청춘 바리아트 꽃다발. 네. 오늘은 이 천도마비의 계절 가을에 맞춰서 저희가 또 새롭게 특집을 준비했죠. 걸그룹 중 최강 강철 체력을 뽑는 대회를 준비했습니다. 이름하여 미스 체력진 선발대회. 아, 그렇습니다. 저희가 알게 될 정보는 이렇습니다. 기초 체력과 두뇌 체력 그리고 근력, 가수로서 가장 중요한 폐활량.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제가 하는 MC 중에 가장 폐활량이 허접하죠. 세 줄 이상 가면 숨이 딸려, 호흡이 딸려. 아,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. 보통 그래서 전부 다 자막으로 나가잖아요. 아, 아무튼 뭐 예선, 본선, 결선을 거쳐서 예. 34분 중에서 한 명을 뽑게 되는데요. 오늘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단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심사. 아, 심사. 아, 심사. 심사. 아, 위원단. 어서 오세요. 톱스타들의 식스팩 제조기 간고등어 코치 최성준, 화려한 빨래판 국간의 주인공 40대 피 이정용, 헬스 트레이너가 뽑은 최고의 근육질 가수 KCM. 역시 그 7주 만에 저를 12kg를 빼주신 분이군요. 아하. 네. 이 복근이 아, 운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. 보면서 이런 복근은 진짜 나오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오죽하면 간고등어란 표현이. 그렇습니다. 아,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근으로 좀 인사를 좀 드릴까요? 우리 하나 둘 셋. 아, 형도 왔고 뭘. 아, 이정용 씨도 이정용 씨가 보이세요. 아, 예. 저는 좀 이렇게 뛰어야 돼요. 복근이 나오려면 저는 좀 잠깐만. 어, 그래요. 이정용 씨. 이야. 복근이 진짜 다 똑같은 데서 사셨나 봐요.